세입자도요, 재난보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이 세입자도 여기 좀 가입을 해야만 하느냐 이런 질문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답해 주신다면 yes or no 뭘까요? 네, yes입니다. yes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라고 점유자를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랑 세입자랑 다른 경우에는 세입자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소유자랑 세입자 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유자가 당연히 가입을 하시면 되고 관리자가 따로 두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대리자가 관리자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의 답은 이제 세입자도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